안녕하세요. 바둑 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18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51번까지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 소목에 떴습니다. 2번 하점에 떴고요. 3번 소목, 4번도 소목입니다. 흙이 지금 장면에서 날일자, 삼상, 한칸, 공격, 날일자 공격 이런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집을 지키는 방법, 흙이 2칸 지키는 거, 눈목자, 날일자, 한칸 지키기 뭐 이런 정도일 겁니다. 이 장면에서 흙이 오늘 선택은 5번, 네, 2칸으로 이렇게 지켰네요. 네, 2칸으로 지키니까 핵이 바로 다음 소목을 견제했죠. 6번으로 바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7번.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겠죠. 붙이면 젖히고, 붙이면 젖히고, 젖히면 뽑고. 100은 약점을 이었습니다. 그건 한 칸 띄어서 실리를 챙겼고요. 돌이 두 개면 1입 3전의 격언에 따라 이 정도 벌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벌리시면 돼요. 네, 12번으로 뜨었습니다. 이렇게 뜨고 나면 흙은 이것도 굉장히 큰 곳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지금은 이 4번이 지키는 이런 데를 방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33, 날일자 이렇게 있겠죠. 흙의 오늘 선택은 바로 33에 바로 들어갔는데요. 13번. 그러면 백이 선수를 잡아서 빨리 이곳을 한번 지켜보고도 싶은 장면이고요. 이곳을 지켜보고도 싶은 장면이에요. 그거를 감안하고 이제 백은 어디로 막을 것인가를 선택했는데요. 일단 이곳으로 막았습니다. 14번을 막으면 15번과 16번. 16번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이렇게 16번 뜨면 흙은 어떻게 뜹니까? 흙은 이렇게 날짜 미끄러지는 수, 이는 수, 그리고 한 칸 뛰는 정도.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딜까요? 날짜 미끄러졌는데요. 자, 17번을 이렇게 날짜로 미끄러졌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보통 선수를 잡았다고 보고 백은 바로 이곳을 지킬 수도 있어요. 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곳 소목을 지키는 것도 괜찮겠죠. 5번처럼 두 칸을 지켜도 되고요. 눈목자로 지켜도 됩니다. 이 돌을 생각해보면 지키는 것도 아주 값어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돌만 본다라면 이 정도 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뜨지는 않고 있고요. 네, 지금 장면에서 18번으로 떴습니다. 이 장면에서 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깨를 짚을 수도 있고요.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자리를 갈 수도 있고요. 흙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곳을 넓혀도 되겠죠. 19번 바짝 다가왔습니다. 100은 이 장면에서 20번도 키웠습니다. 이곳을 넓혔어요. 이게 3립 4전의 경우에 딱 넓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 2선에 바로 젖혔는데요. 21번, 22번, 24. 그렇다고 보통 이렇게 지키면 물론 튼튼합니다. 이렇게 지키면 엄청 튼튼한데 발이 느리죠. 그래서 백이 이 장면에서 어디를 떴냐면요. 하나 응수를 물어봤습니다. 24번 응수입니다. 바로 이곳을 이제 끊기는 점 때문에 흙이 이렇게 받을 것이냐 이렇게 받을 것이냐 물어보는데 돈 이어주시면 돼요.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24번은 응수타진입니다. 25번으로 이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백이 26번으로 씌웠습니다. 모자 씌우기죠. 모자를 씌워서 중앙 세력을 이제 뚫는 바둑이고요. 그러니까 흑은 이 장면에서 뭔가 뚜긴 떠야 됩니다. 그래서 넓혀왔어요. 자, 먼저 들여다봤고요. 들여다보면 있지 않는 밥 없다 해서 이어주면 되겠죠. 끊기는 자체가 조금 아프니까요. 그래서 이어줬습니다. 응수만 타진하고 바로 이렇게 넓혀왔는데요. 29번. 굉장히 많이 넓혀왔죠. 그래서 백이 이렇게 날짜로 이렇게 여기 한 칸으로 이렇게 지키고 싶지는 않아요. 뭔가 이곳이 넓으니까 공격도 가, 29번은 공격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백은 공격을 했습니다. 자, 공격당하니까 네, 한 칸을 띄었어요. 자, 이럴 때 보통 상용의 맥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 돌을 좀 무겁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들여다보기인데요. 하나 들여다봐서 좀 돌을 무겁게 합니다. 어떻게 받을 것이. 들여다보면 이으면 이제 이게 하나가 되죠. 자, 그러면 그래놓고 이제 뛰어나갑니다. 돌이 좀 무거워졌어요. 애들이 좀 이제. 그러면 또 어떻게 뜰 것인지 행마를 해야 되는데요. 35, 이쪽을 견제하면서 이 돌도 아직 살아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백이 36번을 되돌아왔습니다. 이 돌에 급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뜨면 집도 넓히면서 이 돌을 계속 공격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행마 두 가지를 좀 알아놓으면 돼요. 이런 좀 고급스러운 행마가 있어요. 날일자 37번 또 백이 38번 받으니까 반대편 날일자 이렇게 이쪽으로 날일자 요 모양은 자주 쓰이곤 있습니다. 그때 조금 이제 이럴 때 백이 40번 뜬 수가 조금 의외인데요.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을 미니까 맞을 수 없잖아요. 두 전머리를 뻗는 데까지입니다. 자, 뻗고 나니까 흙은 만약에 이곳을 이제 들여다보고 싶으면 먼저 여기부터 보통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고 이으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무겁게 하는 거죠. 네, 46번을 밀었을 때 밀었습니다.
물론 뻗으면 됩니다. 뻗으면 되는데 그 전에 바로 하나 음수를 물어봐요. 들여다봤고요. 그러니까 100이 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네, 들여다보면 그건 예. 그러면 이제 속점머리니까 뻗으면 되겠죠. 이렇게 51번까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두고 나서 100은 어떻게 계속 뒀냐면요. 51번 뒀으니까 100은 이렇게 찍혀서 27번이 움직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2번으로 두고 그럼 이곳을 좀 두텁게 두는 그런 바둑으로 되고 이곳을 100이 차지하는 그런 정도 바둑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장면에서 2선을 처치했죠. 굉장히 빠르게요. 네, 그리고 이 돈은 많이 보았고요. 네, 이거는 소목정서에 네, 자주 나오는 모양이고 윗목전을 지켰다라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는데요. 먼저 2초 간격으로 한번 먼저 미리 한번 보시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2초 간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목, 2번 합점. 3번 소목에 떴고요. 4번도 소목에 떴죠. 5번은 두 칸을 찍혔어요. 이렇게 두 칸으로 찍혔다라는 거. 그럼 6번 할때 소목정석이죠? 붙이면 젖히고, 젖히면 뻑이고, 약점 있고, 한칸 띄었고요. 그 다음에 1입 3점. 12번까지. 자, 1단락 되고 나서 바로 3, 3이 와서 3, 3등석이 이루어지는데요. 14번, 15번 밀었을 때 뻗는 수. 네, 16번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요 날일자. 그러고 나서 눈목전을 찍혔습니다. 이곳이 아주 좋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번도 아주 좋은 자리죠. 네, 20번. 그때 저처이었어요. 22번, 1번이었죠. 그리고 나서 102, 24번, 25번 음수를 물어봤죠. 그리고 모자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흙이 이제 하나 들여다봤죠. 음수 타진 102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벌림점 공격을 했죠. 30번. 여기서 이제부터 100만대요. 하나 들여다봤다는 거요. 32번. 네, 그리고 나서 이었죠.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35번 뜨니까 이도를 공격해서 36번, 37번 날짜, 이런 형만 또 보고 100만입니다. 38번 이럴 때 다시 한번 날짜. 그래서 숫자 받을 때, 그냥 저 이렇게 해서 호구로 쭉 밀었어요. 그럼 받았고, 또 미니까 또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미니까 속전문이니까 안 받을 수 없어요. 이게 받게 됩니다. 받기 전에 하나 들여다봤고요. 이었고, 다시 한번 들여다봤고, 이었죠. 그리고 나서 속전머리 걸어놓은 장면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52번, 53번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계속 나가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56번, 57번, 58번. 이렇게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러분은 한 51번까지만 알아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